너무 귀엽죠? 얘가 왕이었어요. 우와. 짜잔! 미스 조롱구가 나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안TV의 애니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포켓몬 카드 강화 확장팩 바로 다크 판타스마를 준비했는데요. 어둠 속에 잠긴 환영의 V스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키스의 지방의 형태의 조로아크, 미끄레곤, 눈물, 가디안 등등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레어 카드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오늘 저는 어떤 카드를 뽑을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한 팩에 6장, 총 20팩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총 120장의 카드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가위로 먼저 다 자르고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팩입니다. 다크 판타스마 과연 타라스, 삐삐, 마인맨 있고요. 야적 세자매죠. 바로 히스이 지방에서 나왔던 저를 무지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야적 세자매. 우리 야적 세자매 송중매가 너희 카드를 데려가 주겠어. 상대 덱을 위에서부터 다섯 장을 보고 그 중에서 아이템을 원하는 만큼 선택해서 트래시하는 거군요. 자, 다음은 실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와우! 히스의 미끄레곤 V스타가 나왔네요. 안 그래도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미끄레곤이 나왔습니다. 바로 아이언 롤링이라는 기술 200 데미지를 줄 수가 있고요. 특성은 모이스트 스타입니다. 자신의 차례에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포켓몬의 HP를 모두 회복하는 엄청난데요? 이미 데미지를 많이 입은 상태에서 V스타 이 모이스트 스타를 쓰면은 HP를 다 회복하면 이거 짱인데 HP는 무려 270이기 때문이죠. 자, 히스의 미끄레곤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갑니다. 동미러 그리고 꼬지모 눈사랑 있고요. 글라이온 그리고 도깨구리 있습니다. 마지막은 와우! 자포코일 V스타 나왔습니다. 자포코일은 마그넷 그릴 180 데미지를 줄 수 있고요. 일렉트로 스타 V스타 파워가 있습니다. 상대의 벤치 포켓몬 두 마리에게 각각 90 데미지를 줄 수가 있죠. 만약에 V스타나 VMAX 포켓몬이 꺼내져 있다. 그럼 자포코일 V스타로 이미 데미지를 주고 시작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겠네요. 아르세우스 도감을 다 채웠기 때문에 제가 잡았던 애들이 다 나오네요. 바로 히스의 조로하고요. 로토무도 잡았었고요. 꼬지모는 물론이고 무마지 그리고 히스의 가디 너무 귀엽죠? 얘가 왕이었어요. 우와 야, 이제 무서운데? 섬의 왕, 윈디. 찬란한 히스의 포포니크 나왔습니다. 이 포포니크는 제가 열심히 타고 다녔던 친구거든요. 특성 포이즌 피크는 이 포켓몬이 있는 한 상대 배틀 포켓몬에게 독을 올리는 데미지 카운터의 수가 두 개나 많아지기 때문에 이 독 기술과 함께 이 포포니크를 쓰면 굉장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되겠습니다. 실콘도 제가 습지에서 잡았던 것 같고요. 에이팜 나왔고요. 재앙의 상자. 오, 요거는 처음 보는 건데요. 무마직 그리고 픽시 짜잔! 미스 조로아크가 나왔습니다. 대박 예쁘다. 그리고 일러스트가 좀 되게 고급지고 제가 뽑은 게 S.I.라서 그런지 이렇게 좀 약간 좋은데요? 자, 히스의 조로아크 V 바로 신출귀멸 상대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공허한 귀환은 에너지가 필요 없는 기술로 데미지를 주는 것과 동시에 벤치로 후퇴할 수가 있죠. 초반에 이 포켓몬이 배틀필드에 나와 있어도 특별한 준비 없이 벤치 포켓몬과 그냥 교체할 수 있는 조로아크는 제가 아르세우스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썼던 친구였습니다. 자, SR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좋네요. 자, 다음 또 뭐가 나온 것 같아. 자, 파라스 히스의 가디, 파라섹트, 예지호수, 오! 파라섹트 일러스트가 나왔는데요. 특성은 축처진 포자인데요. 서로의 배틀 포켓몬을 각각의 독과 잠듬으로 만든대요. 오! 그럼 뭐 깨어나면 되는 건가? 그래서 치저크로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짜잔! 히스의 미끄레곤이 바로 나왔습니다. 바로 히스의 미끄레곤은 히스의 V스타로 진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카드가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저는 카드에서 분명히 쓸 수 있다. 이렇게 진화시키면 된다는 아주 좋은 카드가 나왔네요. 골벳, 고스트, 동미러고요. 피오네. 아, 얘 바다의 왕자거든요. 얘 또 잡기 힘들어요. 삐삐! 그리고 히스의 미끄레곤이 또 나왔는데 아까 히스의 미끄레곤이랑은 좀 다르네요. 그냥 기본 카드가 되겠습니다. 다크 판타스마! 눈쓰개! 무마! 화강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화 카드 동미러 나왔고요. 원로! 아, 원로님! 이 원로는 바로 아르세우스의 최종 흑막! 원로님 맨날 나한테 물건 팔려고 그러더니 알고 보니 흑막이었어요. 자신의 벤치 포켓몬 V를 한 마리를 선택해서 그 포켓몬을
붙어있는 모든 카드를 트래쉬하는 역시 원로님은 악당 삐삐 그리고 삐딱구리 피카츄가 나왔는데요. 피카츄 일러스트가 좀 다르네요. 그리고 겟햄 보숭 나왔고요. 억새! 억새님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가디를 돌보시는 분이랑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답니다. 그리고 괴력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짜잔! 고우스 일러스트 너무 귀엽다. 고우스 주벳이고요. 무마직 아르세우스폰 이거 꼭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톤몬 있고요. 오, 히스의 조로아크가 또 기본 카드로 나왔네요. 미크메라 개무속 알톤몬 라이츄다 라이츄. 그 다음 화강돌도 나왔고요. 와우, 자포코일이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자포코일 V스타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또 얘가 이렇게 나와준다면 자포코일 V스타로 진화시킬 수가 있게 되었네요. 자포코일 V 아주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크 판타스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터무 그리고 7억 야적 세자매 픽시 있고요. 마인맨 있는데 이 뒤에가 뭐가 있는데 조로아크 미스의 조로아크 V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제가 왜 히스의 조로아크 V가 조금 더 특별하다고 했냐면 요렇게 일러스트가 달라요. 방금 나온 조로아크는 더블레어. 그리고 일러스트가 굉장히 특별한 요거는 슈퍼레어가 되겠습니다. 와우. 자, 계속해서 카스쿤 히스의 베스나이 에이팜 글라이온. 오, 잔만보가 나왔어요. CHR 잔만보인데요. 걱정 없는 지방 특성이 이 사용하는 기술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쿵쾅 드르렁 기술은 무려 180 데미지예요. 이 포켓몬을 잠듬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동전을 두 번 던지게 되는데 앞면이 나오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일러스트가 나오니까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크로벳이 나왔습니다. 다크 판타스마 꼬지모 눈서랑 파라스 동탁꾼 그리고 밑에 보이는 카드는 과연 짜잔 러브로스가 나왔습니다. 러브로스 굉장히 빠른 도깨비 포켓몬 중에 하나인데 아르세우스에서 이 러브로스 잡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에너지가 붙어있는 한 자신의 포켓몬 전원은 상대의 포켓몬으로부터 특성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잡을 때요 진짜 얘 스피드가 장난 아니어서요 진짜 잡기가 힘든 친구였어요. 얘가 갸라도스 했는 데서 잡았나. 아무튼 고스트 동미러 기계장치 암 도케일 있고요. 로토무 있고요. 그리고 히스의 윈디가 있습니다. 글라이거 실쿤 골벳 도깨굴 개무소 나왔고요. 그리고 히스의 데스연어 나왔습니다. 짜자잔 니로우 히스의 가디 무마 데미지 펌프 그리고 무마직 나왔고요. 히스의 미끄레곤이 나왔습니다. 다크 판타스마 강화학작팩이 4팩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이제 하나씩 천천히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둥탁 짜잔 삐삐 피카츄 억새님 나왔고요. 근육몬 나왔고요. 와우 히스 윈드 나왔어요. CHR 나왔습니다. 와우 이거 갖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네요. 얘를 또 이겨야 되거든요. 얘가 또 왕입니다. 저는 얘를 뽑았어요. 엄청나네요. 자, 그 다음에 팬텀! 팬텀이다! 팬텀도 있었는데! 너무 잘 됐다! 저 팬텀 갖고 싶었거든요. 귀여워. 이 카드가 트래쉬에 있다면 특성 나락의 뒷문을 사용해서 벤치로 내보낼 수가 있대요. 진화할 필요가 없고요. 벤치로 바로 내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벤치에 내보냈을 경우에 자신에게 데미지 카운터 3개를 올리기 때문에 히스의 조로아크의 V스타만 있으면 기술의 저주 새기기에 데미지를 올릴 수 있어서 함께 사용하면 강력하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V밖에 없네요. 자, 다음입니다. 조로아크 V스타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미끄메라 개무속 파라섹트 나왔고요. 예지호수 파라섹트가 또 나왔어요. 얘가 그 다음에 짜잔 조로아크 V가 나왔습니다. 눈쓰개 주벳 보스 재앙의 상자 글라이온 아쉽게도 뷰티플라이 마지막입니다. 조로아크 V스타 나와줘. 미끄메라 개무속 동크로우 미끄네일 뭐 보인다 근데 풀이에요 지금 풀. 자, 일단 미끄네일 있고 히스의 분볼 나왔습니다. 와우 대박. 물론 조로아크 안 나오긴 했는데 기술 우라통 봄은 자신이 받고 있는 특수 상태의 수 곱하기 100 데미지를 준대요. 에너지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기습의 최적인 기술입니다.
게다가 분보를 꼭 필수 코스로 거쳐가야 되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오늘의 뽑은 좋은 카드들을 딱 보면은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히스이 미끄레고는 V하고 V스타가 다 나와서 좋았고, 아쉽게도 히스이 조로아크는 V만 이렇게 나왔지만 조로아크 레어, 슈퍼레어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러브로스도 한번 갖고 싶었는데 러브로스하고 히스이 분볼 V가 나왔다는 게 되게 좋았다. 그리고 자포코에도 역시나 V하고 V스타가 다 나왔다. 그리고 CHR이 파라섹터하고 잠만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팬텀, 요 카드가 또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조로아크하고 같이 쓰면은 아주 환상적인 플레이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요렇게 있으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찬란한 히스의 포프니크도 있지만 찬란한 가디안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다음에 만약에 제가 대결할 기회가 있다면 팬텀과 히스의 조로아크를 조합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혹시 여러분들이 뽑은 좋은 카드는 어떤 카드가 있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엘리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